저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했는데 미용실 많이 권해요.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합격하느냐 안 합격하느냐 그 확률이 확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차이가 돼요. 진짜 기본이에요. Hey everybody, this is Gusev and I'm a hairdresser and I've lived in New Zealand for 17 years and I've also lived in Australia for 3 years. I worked as a hairdresser in Sydney. And today I'm going to talk about life in Australia as a hairdresser. How to work, how to get a job. 외국인 샵에 이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? 취직하려면은 일단은 이력서를 준비해야 되겠지. 이력서를 잘 준비해야 돼. 근데 호주는 이제 이력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.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레주메이가 있고요. 레주메이. 그리고 두 번째는 CV가 있어요. 근데 CV는 뭐냐면은 이력서랑 좀 달라요.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그러니까 레주메이는 말 그대로 뭐 경력, 뭐 그리고 뭐 자격증, 그리고 뭐 자기 나이 뭐 이런 게 똑같이 우리나라 형식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. 그런데 이제 뭐 CV는 자기 조금 장점을 어필하는 그런 위주로 자기 뭐 자기소개서도 좀 쓰고 그리고 아예 작성하는 그 형태가 완전히 그냥 달라요. 자유예요.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꾸미는 거예요. 마치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처럼. 그래가지고 그 CV 제 것 저도 이제 CV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했는데 미용실은 CV를 많이 권해요. 그래서 들어갈 때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는 게 다르잖아요. 남들과 차별하게 멋있게도 화려하게 꾸며서 막 저도 막 옛날 A4 용지로만 하다가 막 연구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A4에서 막 뭐 팜플렛으로 이렇게 팸플렛 형식으로 막 바꿔서 사진 넣고 자기소개서 막 글 넣고 거기다가 뭐 인사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지. 그럼 이력서는 보통 스캔해가지고 이제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게 돼요? 아니면은 직접 가서 주는 게 나은가요? 아,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네. 내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진짜 직접 그 구인 광고 보고 들고 방문해서 드리고 오는 게 훨씬 나아. 인사해서 인사할 때 가가지고 인사하자마자 이것도 알아야 돼. 이것도 알아야 돼 여러분. 악수는 진짜 기본이에요. 우리나라 차이는 악수가 더 이상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악수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자마자 자 이런 거지. 만약에 제가 이 미용사야. 만약에 사장님 그러면은 하이 하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. 그래서 Hi, my name is Namkyu. I'm looking for a job.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악수. 한국에서는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먼저 손을 권하기 전에 네. 낮은 사람이 손을 내밀면은 이거는 조금 무례한 행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랑 조금 다르네요. 그러니까 그 문화 차이가 달라요. 달라요. 그게 달라요. 그런 거 개념 없어요. 오히려 먼저 하는 게 더 인상에 친근함을 표시하고 그쵸. 자신감도 표시하고 이렇게 예. 그럼 저희 쾌활한 성격을 그냥 거기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들고 가 방문 알아. 그러니까 먼저 미용실 위치를 알아봐요. 좋은 점이 뭐야? 가면서 그 동네 분위기도 보고 거기는 뭐 유동인구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샵이 고급스러운지 옆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니까 한번 산책 겸 바람 쐬기 겸 들어가네요. 이력서 들고 한 손에 그래서 들어가서 딱 하면서 하이 하면서 인사하면서 딱 예,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 건네주고 딱 그러면은 보고 이제 연락이 오겠죠. 연락 기다리는 거야. 그러면은 만약에 뽑지 않을 경우는 그냥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? 그렇죠. 뽑지 않을 경우 핸드폰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이 아예 없어요. 그런데 그럼 직접 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빠른 구인하는 방법이다. 이력서는 화려하게 최대한 화려하게 사진도 넣고 그렇죠. 막 교육 받았던 거 다 적어놓고 형식은 마음대로야.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어. 막 리본 폴더 해가지고 뭐 리본 달거나 막 이렇게 하는 분들.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 어떻게 이 사람 되게 성격이 나오잖아요. 심리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되게 막 아기자기하다 아니면 꼼꼼하다 깔끔하다 아니면 사람 심리가 나요. 좀 신경 좀 썼네.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합격하느냐 안 합격하느냐 그 확률이 확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차이가 돼.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신경 썼다 하면은 이 사람 좀 인성이. 그러니까 그걸 하나 팁으로 꼭 잘 챙겨서 해.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한국이랑 다르네요. 그렇죠.
테스트를 보는 건가요? 아, 그렇지, 그렇지.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실기 테스트, 뭐 실무 테스트, 와. 모델을 데리고 와서 보통 평균적으로 요 세 가지 항목을 이제 테스트를 봐. 구직이 생각보다 어렵네요. 아, 그렇지요.